레이디 가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레이디 가가 논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뭐 온라인상으로 주로 대화를 하셨었나요? 온라인상에서만 대화를 했죠. 그렇죠. 예, 주로 예. 그렇게 하셨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대화를 하기보다는. 전쟁이었죠, 전쟁.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교수님께서는 그 온라인상에서 그 전쟁을 통해서 만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야, 한국 기독교인들이 다 이 모양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또는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되게 컸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또 인상 깊었던 좀 의미 있었던 대화가 있다면 한 대목 좀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기독교인들의 다수가 뭐 윤종원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유사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신실하고 배려심 많고 착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자꾸 극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들을 좀 두드러져 보이게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좀 고발적 질문도 많이 던지고요.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당신 기독교인들 모습이 이분들이 대표합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자극하는 거죠. 양심적인 기독교인들이 아이씨 아닌데 라고 이제 나오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게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아,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부끄럽습니다. 정말 저런 분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건다는 것 자체가 좀 참담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죠. 다만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그들과 싸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신 드러내지 않고 저한테 이제 주로 쪽지 등을 통해서 연락 주셨는데 그게 이제 좀 착한 사람 예. 마음이 약하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한 의사분이 말씀드리기 좀 곤혹스러운데 뭐냐면 그 레이디 가가 논쟁 혹시 그 제가 했던 거 보셨나요? 예, 보셨으면 많이 아실 텐데 한 의사분이 어떤 이제 이야기를 건네오셨냐면 레이디 가가가 실제로 남녀 성기를 모두 가진 질환에 걸린 사람이다 라면서 그러한 증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이디 가가가 환자로 인식하고 사실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환자가 자신의 병을 치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걸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동성애에 동의하고 찬동하는 쪽으로 끌어들이는 행위 자체가 옳지 않다고 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상당히 그 의사란 전문성과 과학 증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 옹호하는 그 레이디 가가의 예술성이라든지 그의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원천 봉쇄를 하시겠다는 접근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이 그러한 그 양대 성기를 가졌다는 루머의 근원을 제가 찾았어요. 외국의 사이트에서. 이건 루머에 불과하다. 입증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된 주장들도 확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환자로 보는 시각은 선생님 대단히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주고 받았으니까 이분은 실제 의사였고 스스로가 과학자고 전문가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다가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 인식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좀 오해를 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 동성애에 대한 인식까지 바꾸진 않으셨지만 레이디 가가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왜곡된 정보에 기인한 공격은 본인이 철회를 하셨어요. 기독교인 바뀌기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본질은 이제 사상적인 측면 안 바꾸셨고 네. 그래서 사실 부분에만 바꾸셨죠. 그래서 그걸 제가 캡처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막 칭찬했죠. 이렇게 합리적인 기독교인이 계시다. 분명히 그런 어떤 인식의 차이도 있고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화를 통해서 확인된 그런 잘못된 팩트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이런 사과도 해주셨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해드리면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입장을 다시 바꾸지는 못하시죠. 칭찬받았으니까. 그래서 뭐 그 사건으로 이제 일단락이 됐었나요? 그분과는? 그분과는 이제 일단락됐죠. 일단락됐고 그 이후에도 이제 제가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제 수없이 많은 공격과 태클과 질문과 이런 것들 던져오셔서 거의 다 대응을 다 해드렸거든요. 일단 대응을 해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바뀌신 분도 여러 계셨고
그냥 아이 너 같은 놈 얘기 안 해요. 그냥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화 예술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활동이 뭐 레이디 가가처럼 그런 문화 활동이 어떤 특정한 종교적 가치에 위배된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그런 종교 단체가 자기의 가치와 위배되는 어떤 그런 문화 행위라든지 이런 것 예술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입장을 표명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세요? 일단 저는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만 루시디를 아시죠? 살만 루시디에 대해서 회교 지도자들이 공개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인정하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나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런 기독교인,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 우리 중세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종교국가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에 반하면 불법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성경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한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구원하고 싶으시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야죠. 왜 그들을 저기로 돌릴 궁극한 건가? 그게 기독교적인가요? 전 전혀 기독교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신들은 이미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는 신앙에 위배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특히 공적으로 드러났을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어느 정도 선에서 반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죠. 그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모 종편에서 저를 정치권에 기생하는 진보 선동가 1위에 뽑았습니다. 와, 제가 드디어 1위 했습니다. 뮤직뱅크에서 1위를 차지한 것 같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화납니다. 종편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항의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오셨어요. 제 팔로워 분들이나. 그래서 저는 몰랐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그 영상을 찾아봤죠. 근데 저는 제 글을 블로그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셨는데 저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1등을 뽑아준 것에 대해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스스로 공적 영역에 나왔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어떤 표현을 하든지 그건 그분들의 자유입니다.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저에게 욕을 한다든지 욕설 또는 없는 사실, 허위 사실을 믿는 것인 것처럼 공개한다든지 이런 법 위반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참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미천한 저까지 그런데 위대하신 대통령님이나 장관이나 그런 분들께서는 당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물을 비교해서 비하하든 욕은 안 되겠지만 어떤 그런 풍자라든지 비판을 하는 것은 무제한 허용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거 듣고도 아무런 피해야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를 좋아하는 사람 더 좋아해 주시고. 똑같지 않을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누군가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또는 기독교에 반하는 어떤 가치들을 자꾸 막 선전선동하고 돌아다닌다. 어떻게 할 건데요? 그들에 대해서 붙잡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폭력을 쓸 겁니까? 할 수 있는 건 제가 생각하는 제가 만약 기독교인이라면 바람직한 가장 한 것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찾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싶어요.